사실 다 같이 안무 레슨을 하다 보면 안무 연습을 같이 하다 보면 진짜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요. 저희가 이번에 안무가 또 약간 다이어트 안무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이나 되게 따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저희가 안무 연습하면서 많이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올해 벌써 21살이 됐는데 이제 젖살이 이만하면 빠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많이 젖살이 빠져서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고도 해주시고 이제 지수 언니처럼 갑자기 연습실에 있다가 수아 너 살 빠진 것 같아 막 이렇게 말해주면 괜히 또 기분도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18살 때 데뷔를 했다가 이제 그렇게 점점 이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살이 빠져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좀 아무래도 과자를 좀 먹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먹지 말자. 귤을 먹자 차라리. 그래서 아무리 살 때마다 귤 한 박스를 이렇게 그걸로 다이어트를 했거든요. 귤로? 그래도 네 그래도 빠지더라고요 저희가. 그래서 보시면 다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팬분들도 저희 다 예뻐졌다고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기분 좋게 이렇게 와우로 컴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